예, 두 번째 이야기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 좌파의 이 핵심적 세력들이 사실 이태원 참사를 투쟁의 동력으로 불쏘시개로 쓰기 위해서 명단 공개라는 걸 들고 나왔지 않습니까? 이 명단 공개가 이게 진정한 추모다. 퇴진이 무슨 추모다. 뭐 그러면서 이 핵심적 세력이 바로 민들레라는 조직인데요. 이 민들레라는 조직에 한 40여 명의 필진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필진을 보면 대부분 이 아주 친문, 그다음에 이그뭐 친명, 여기에 핵심적 스피커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다 여기에 소속돼 있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지금 동력이 살아나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이해찬 전 대표가 지금 세종시당 창당 10주년 기념식에서 이렇게 이제 이야기 나선 겁니다. 사람의 정권이냐, 이런 사람들을 사람이라고 할수 있느냐, 뭐 이렇게 엄청나게 비난을 하면서 뭐 조순 때뭐 그때 삼풍백화점 참사 이야기하면서 이 명단 공개해야 된다. 명단을 밝히는 것이 옳은 정치며 희생자를 감추는 것은 2차 가해며 참 나쁜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아니 근데 희생자를 누가 감췄어요? 아, 그러니까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해찬이 이렇게 나왔다는 거는요, 거의 이제 민주당이 쓸수 있는 미천 끝물이다. 아, 민주당이 동원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재료가 거의 이제 바닥을 드러내고 있구나 하는 신호라고 봅니다. 이해찬이 나설 정도면요, 이제 이해찬 나오고 나면 누가 나와요? 나올 사람도 없어요, 이제는. 그러니까 오죽 뭐 했으면 이제 이해찬까지 나와서 이렇게 그냥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느냐 이건데, 우리가 보면요, 2000 세월호 그 참사가 2014년 4월 아닙니까? 그 6월에 지방선거가 있었는데 그 코앞에 그렇게 해갖고요. 그 당시에 이제 집권 여당인 새누리당이 폭망할 거라고 다들 예상을 그렇죠. 했는데, 그 까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비겼어요. 무승부로 끝났단 네, 말이에요. 맞아요. 지방선거가. 예? 경기 같은 데는 남경필 뭐 이런 지사가 저 네, 당선이 맞아요. 되고요. 무승부로 끝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왜 무승부로 끝났는가? 민주당의 일방적인 압승을 다들 예상했는데 새누리당조차도 우리가 질 거다. 근데 가급적이면 격차가 좀덜 나게 지자. 이랬는데 그 무승부로 끝난 이유가 뭐냐? 민주당이 너무 이걸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하는 그런 속셈과 그런 그 시커먼 마음들이 유권자들 눈에 다 보인 거예요. 그렇죠. 보이다 보니까 결국 그렇게 된 거거든요. 근데 그때 그 교훈도 없나 봐요. 또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추모 희생자들의 명단 공개, 이게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지난 9.11 테러 때도요, 그때 이제 명단을 막 공개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뭐냐면, 이 신원을 확인할 방법이 없어서 그래요. 왜냐하면 실종자나 이런 분들을 공개를 해서, 이게 이제 어떤 분이 돌아가셨는지, 그게 정확히 집계가 안 되니까, 그런 것들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명단 공개를 했던 거죠. 세월호 같은 경우도 실제로 실종자나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누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 수가 없으니까 빨리 명단을 공개해서 마찬가지. 대구 지하철 참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번 같은 경우는 동일 지역 내에서 바로 사망자가 발생을 했고 하루 만에 사실은 모든 신원이 다 확인이 됐어요. 그렇죠. 실종자가 있었던 게 아닙니다. 그런 거기 때문에 실제로 또이 유족들 같은 경우도 2차 가해를 많이 당했잖아요. 왜 그러니까요. 거기 애들 놀러 가게 해서 말이야 이렇게 됐냐 뭐 어쩌냐 뭐 오만 이제 비난이 아이고, 많으니까. 또그 사망자 중에, 그 희생자 중에 나이 많은 분들, 아이고, 뭐 나이살이나 먹고, 뭐 춧바람 나고 거기 갔냐, 또 이런 식으로 또 비난을 받을 그러니까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가해가 있다 보니 유족들이 이번에 공무원들이요. 이번에 저는 윤석열 정부 잘한 게 뭐냐면 공무원을 1대1로 유족들한테 다 붙였잖아요. 그렇죠. 매칭을 그리고 했죠. 그분들이 실제로 뭐가 필요한지, 뭐가 문제인지를 다 이제 이 서비스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사실은 지난번 이상민 장관도 나와서 이야기했습니다만은 다 물어봤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상당수가 아, 우리는 그냥 우리끼리 장례 치르겠다. 지금 장례 안 치른 분 있어요? 없습니다. 그렇죠. 다 치렀습니다. 보통 이런 참사가 나면 그다음에 보상 문제, 누구 잘못 뭐 등등해서 이제 오랫동안 사실 거치고 또 유가족 협의회 만들어지고 뭐 정부와 협상하고 업체하고 협상하고 만약에 책임이 있다 그러면 이제 그거 갖고 이제 협상을 하는데 이번은 그런 종류의 사고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유가족들도 이 부분에서 공개되지 않기를 바랐기 때문에 안한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 자들은 뭐냐면 이 세월호를 생각하는 거죠. 그 세월호 유가족들이 왜냐하면 유가족들이 저렇게 시위를 하고 뭔가 정부를 상대로 하면 사실은 이게 정부에서도 뭔가 하기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것 때문에 그 광화문 텐트 못 철거하고 몇 년을 그 놔둔 거 아니에요. 그런 거죠. 근데 저는 이게요, 아까 이재명의 이제 정치 운명 가긴 갈 텐데 언제 가느냐, 언제 이제 골로 가느냐
그건데 이것 때문에 이재명의 그나마 남은 정치생명이 더 빨리 단축될 수도 있다 네. 하는 건데 지금 이 그 희생자 명단 무단 공개 관련해 갖고요 검찰과 경찰에서 지금 거의 동시에 이 수사에 착수를 했습니다. 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한 거는 서울경찰청 반부패 공공수사대 네. 그 이모 씨 성상납 그 조사 등 거기서 이제 수사에 착수를 네. 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공무상 기밀 누설죄. 이거는 공무원 범죄 아닙니까? 요거는 지금 서울 서부지검에서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예. 네, 그래서 이 검찰이 요번에는 이 수사를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아. 네? 공무원 범죄는 검찰 그 검수완박 거기에 들어가 있지 않아요. 네. 검찰이 직접 수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게 보면 이 누가 그 저 더 탐사나 민들레가 그 어디 저 구청이나 경찰서들하고 훔쳐오지 않은 한 네. 이게 누군가가 공무원이 그쪽에 넘겨줬을 거 아닙니까? 네. 근데 그쪽에 직접 넘겨주기보다는 국회의원 누군가에게 자료 제출이라고 해갖고 넘겨줬을 가능성은 굉장히 높습니다. 예. 그렇다면은 이게 이제 유출 경위가 밝혀지면요 이재명은 대장동으로 가기 전에 그 전에 갈 수가 있어요. 네. 만약에 유출 경위가 밝혀졌는데 이재명계 의원이 거기 연루돼 있었다. 아, 이러면 완전히 도덕적 기반이 완전히 무너지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미 이자들이 그동안 했던 걸 보면 절대 순수하지가 않는 거예요. 순수하지 않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이걸 하는 것이고 지금 보십시오. 이 민들레라는 이 집단이 그 15일이 창간 날입니다. 그렇죠. 그날을 기해서 이게 명단을 공개한 거예요. 자기들 홍보하겠다고 공개한 그렇죠. 건데. 지금 유족들이 이거를 그 지워달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신분증 보내달라. 자신이 뭐 확인해달라. 네, 그 회원가입. 네. 완전히 갑질하는 집단으로 되어 있어요. 네. 아니, 그러면 그렇게 명단 공개 좋아하면 5.18 유공자 명단 왜 공개 안 합니까? 네. 왜 전교조 명단 공개 안 합니까? 자기들은 그렇게 뒤에 숨어서 숨이고 그 공개하는 사람들 소송해서 지금 조전의 의원 10억 이상 날아갔죠. 그렇죠. 정진성은 1억 이상 그 배상했죠. 네. 그렇게 하는 집단들이 자기 이름 왜 공개 안 해요? 지금 정교조 지금 자기들 그렇게 명단 공개 왜 안 합니까? 선생님들인데. 그렇죠. 왜 떳떳하면 공개 안 해요? 5.18 유공자 명단도 숨기고 아니 5.18 유공자 명단 공개해서 국민들의 칭찬받고 국민들의 존경받으면 될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근데 왜 공개를 안 한 거죠? 그렇죠. 개인정보라 공개 안 하잖아요. 네. 그래갖고 왜 유가족 명단은 그것도 유족들이 가슴이 아파서 네. 공개 못하는 건데 그거를 왜 공개하는 것이 저 추모한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요. 도대체 이 모순적인 상황을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네? 그래서 이해찬이 이렇게 나섰다는 거는 이게 이제 명단 무단 공개에 따른 저기 후폭풍이 굉장히 거세니까 네. 이제 이해찬이는 나서달라고 그랬고 또 이재명이 오늘 그 보니까 민주당 상임 고문 회의를 주재를 해갖고 원로들 좀 다 좀 나서달라. 네. 원로들 다들 나서달라. 뭐 전직 국회의장들 뭐 이런 사람들. 네. 예. 그런데 이 정도 됐다면 그리고 또 저는요 박지원을 복당시키려고 하는 거 보니까요. 그게 핵심이에요. 예. 박지원을 네. 복당시킬 이게 사실은 박지원이 이제 그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하더라도 자기가 국정원장 조금 더 하고 싶어 했어요. 그렇죠. 예, 그리고 슬슬 뭐 러브콜도 보내고 그랬는데 윤 대통령이 단칼에 잘라버렸잖아요. 그렇죠. 어디 감이 있냐. 그리고 잘라버렸잖아요. 말도 안 되잖아요. 아. 제가 정보기관장이 정권 박혔는데 더 있다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그래갖고 국정원장 그만두고 나와서 5월부터 민주당에 복당하려고 온갖 쇼를 다 했어요. 온갖 재주를 다 피고 이재명 쪽에 갖고도 그냥 뭐 기쁨조 역할할 것처럼 막 하고 근데 네. 그때 이재명이 안 받아줬죠. 네. 안 받아줬는데 이번에는 이재명하고 만났다고 그러잖아요. 네. 만났더니 이제 조정식이 같이 나와서 사무총장 복당 좀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네. 이재명 입장에서는 마이크가 좀 부족하잖아요. 네. 그 맨날 마이크라고 해봤자 고장난 마이크, 후진 마이크, 뭐 고민정이네, 장경태네, 무슨 거기 그 철험의 애들, 뭐 이제 이상한 애들. 뭐 오히려 뭐 떠들면 오히려 그 부메랑 되는 네. 그런 마이크다 보니까 그래도 박지원 마이크가 좀 괜찮다고 생각했는지 네. 박지원 마이크를 민주당 안으로 끌어들여서 뭐 좀 하려는 것도 있고 이낙연이 뭐 저렇게 뭐 미국에서 움직이니까 이낙연 견제용도 있고 뭐 등등 해갖고 박지원을 끌어드는 거 보고 야 이제 이재명도 미천이 거의 바닥났구나 그런 생각이 네. 들더라고. 우리 사무실에 안 쓰는 마이크 많은데 좀 보내줄까 모르겠습니다. 글쎄요. 네. 자, 그러니까 박지원이 지금 그 19일 날 이 뭐 강북구 이제 뭐 가서 이제 당원들 민주당 당원들 상대로서 강연을 했어요. 미아리. 예.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 이 박용진이가 초청했다고 합니다. 예. 그랬더니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박근혜 길 가서는 안 된다. 이상민을 감옥에 보내야 된다.
웃기고. 아주 뭐 세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뭐겠습니까? 결국 나 입당시켜서 고마워. 그렇죠. 이분이 뭐 하려고 하냐면요. 네. 다음번에 목포에 출마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요. 지금 나이가 네? 80이 넘었습니다. 네. 80이 넘었는데 목포에 또 한 번 출마하겠다는 네. 거예요. 네? 국회의원 또 저 한 번 더 해서 올라오겠다는 거예요. 네. 아니 그리고요. 뭐 국회의원도 한 번 더 하고요. 작년에 상처 했잖아요. 상처. 네. 아 자기 저 재원 상대 있으면 소개 좀 시켜달라고 또 그런대요 주변에. 그러니까 네. 이게 사람이요. 그 저는 이렇게 봅니다. 정치인들도 어떻게 이제 정치를 마무리를 잘하느냐. 굉장히 중요한. 그렇죠. 유종의 미. 네. 그래야 이제 아 자기의 정치 역정이 역사에 어떻게 기록될 것인지 저는 정치인이라면 그걸 고민해야 된다고 봐요. 자신의 마지막을 이제 어떻게 장식할 거냐 고민해야 되는데 참 이 박지원 전 원장 같은 경우는. 이게 본인이 뭐 그동안 마이크라고 해서 각 방송에 출연하면서 이게 하루에 확 바뀝니다. 어떤 네. 때는 김건희가 칭찬하다가 또 그다음 나는 또 세게 조지기도 하고 그러니까요. 또 이제 이재명이가 싹 당에 이제 받아들이려고 하니까 이상민 감옥 보내가지고 뭐를 또 제목으로 삼지 알거든요. 그래 놓고 본인의 결국의 궁극적인 목적은 결국 목포 재출마예요. 재출마해서 국회의원 하겠다는 겁니다. 그 손혜원도 출마 안 하나요? 아, 손혜원은 지금 아니 손혜원도 그럼 마찬가지예요. 재산 다 내놓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요. 아, 1,000만 원도 유죄지. 예, 네, 유죄죠. 네? 아, 그 네. 재산 지금 보니까 뭐 저기 남산에 가 있는 그 거기는 뭐 재건축도 하더만. 그러니까요. 아니 그런데 도대체 말이 약속이라 지켜도 그렇게 뻔뻔하게 자기가 전 재산 다 내놓겠다 했으면 네. 아, 지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뭐 벌금 1,000만 원이라는 게 어디 작은 액수입니까? 그럼요. 그러니까. 참 그래서 지금 민주당이 이게 이제 이거 원로들까지도 이렇게 이제 다 동원 총동원령을 내린 거죠 지금 네. 총동원령을 내렸는데 아까 우리 현정님 얘기한 것처럼 현역 국회의원들은 하방 아 지역구로 하방해서 슬슬슬슬 기어다니고 있다 네. 골목 정치를 하고 있다 이게 지금 이재명의 실상이고 이제 이런 것들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재명 내에서 이제 당 장악력 이 그립감은 점점 느슨해질 수밖에 없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 지금 고작 대장동 하나 했는데 이 정도인데.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저는요 안부수 있잖아요. 네. 안부수가 지금 구속됐잖아요. 맞습니다. 안부수가 그 대북 불법 그 저 송금 네. 그 저 당사자 아니에요. 네. 안부수가요. 저는 이제 정진상 입보다도요 안부수 입이 더 중요하다고 봐요. 네. 안부수가 그거를 이재명도 알고 이재명도 오케이 한 것이다. 사실 또 그 준 것에는 어? 그 저 그 불법적으로 그 북한 놈들에게 돈 준 거는 네. 이재명의 방북을 성사시키기 위한 그런 의도도 있었다. 이렇게 한방 그냥 딱 지르는 순간요 이재명은 그냥 그걸로 가버립니다. 정진상 뭐 필요 없어요 이제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북한이 어제 CIA가 발표했습니다만은 그동안 북한이 1조 6천억 원 상당되는 암호화폐를 해킹해서 지금 미사일 자금으로 썼다는 게 국토안보부가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네. 자, 그러면 그동안 이 대북제재가 시행되고 있는 기간 동안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북한에 보낸 돈이 얼마겠습니까? 네. 공식적으로 준 돈이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 안보수 통해서 네. 지금 저 또 쌍방울에 준 돈이 있고 그대로 폭탄 하나 돼서 돌아오는 겁니다. 그렇죠. 네? 네. 그럼 뭐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그거를? 그래서 이거는 이제 단순히 그 부패 비리 이게 아니라 네. 반국가 사범이 되는 거죠. 네. 반국가 사범, 아, 그 저 북한 이적 행위를 넘어서 반역 행위, 여적 행위, 예, 여적죄 이런 것들도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안부수의 입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생각. 자기 대통령 정치인이 되기 위해서 정말 대장동에 입주하신 사람들 돈을 또 이 땅 주인들 백현동도 그렇고. 다 땡겨쓰고. 자, 그리고 또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북한한테 또 돈까지 보내서. 그러니까. 그걸 대통령에게서 또 이 미사일로 돌아오게 하고. 그런 사람이 지금 대통령이 된다? 네. 그러면 이게 어떻게 일이 벌어지지? 그러니까요. 아, 생각하기 정말 싫습니다. 이 국민들이 네. 저희는 이게 뭐 편파적인 뭐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드러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네. 저희들이 뭐 보탠 게 없습니다. 그 현실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즉, 자신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뭐 국민들의 어떤 이런 정당한 보상을 갖다가 더 떼가고 네. 그 북한한테 돈 줘서 미사일로 돌아오게 하고 이런 사람들 이런 게 제1당이라는 것 자체가 네. 저는 믿기지도 않고 그렇죠. 과연 그게 정당하냐 지금 미국도요 러시아 애들이 그 저 뭡니까 트럼프 당선시키려고 어마어마하게 공작을 많이 벌이고 네. 있어요. 결국 그런 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이번 기회에 정말 어떤 사태를 좀 더 예의주시 예리하게 봐야 되겠다 뭐 이런 그렇죠. 생각이 많이 듭니다.
네, 여러분들 오늘 또 많은 분들께서 좋아요를 눌러주고 계신데, 네. 예, 또 9천 개 넘었네요. 예, 이제 9천 개 넘었으니까 금방 우리가 만 개 갈 겁니다. 여러분들 좀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속보로 하나 떴는데요. 대통령실이 MBC 도어 스태핑을 뭐 제외를 검토한다. 뭐 이런 뉴스가 하나 떴는데, 글쎄 모르겠습니다. 도어 스태핑을 뭐 그거는 제외할 수 있는지 아마 청와대 대통령 출입을 안 시키면 모르겠지만 네. 도어 스태핑을 뭐 저거를 이제 제외를 어떤 방식으로 할지 아마 기자단에서 네. 자체적으로 논의 중에 있는 걸로 저는 들었습니다. 네네. 기자단에서 왜냐하면 이제 MBC 그 왜냐하면 여러분들 기자라는 게 미국 대통령 백악관에서 그 브리핑할 때 혹시 슬리퍼 신은 기자 보셨습니까? 아, 없습니다. 네. 그리고 질문할 때요. 네. 저렇게 말로 확 안 합니다. 다 그렇죠. 손 들어서요. 지명해 줄 때까지 기다립니다. 그렇죠. 끝까지 기다려 지명을 해주면 질문을 합니다. 그렇죠. 그 언론의 자유를 침해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네. 이 언론의 자유라는 건요. 뭐 기사를 못 쓰겠습니까? 아니면 기사 쓴 사람을 무슨 구속시켰습니까? 네. 아니면 지금 뭐 아예 그 이 팬들 다 빼앗았습니까? 지금만큼 언론의 자유를 누리는 때가 있었나요? 우리가? 그러니까요. 아니 그리고 네. MBC가 이게는요. 네. 제가 정확히 말씀을 드린다면은 이 전용기를 태우지 않는 것은 편의를 제공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그 이제 노무현 때 기자실을 폐쇄했잖아요. 폐쇄했잖아요. 그 기자실이라는 게 반드시 있어야 될 의무적인 게 아닙니다. 그렇죠. 네. 그런 기자들의 편의 때문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브리핑하는데 브리핑 자료를 안 준다든지 네. 뭐 그걸 못 듣게 기사를 못 쓰게 한다든지 그러면 언론 탄압이 되겠죠. 그렇죠. 그런데 MBC가 지금 기사 못 쓴 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자기들이 알아서 안 썼지. 아, 뭐 그 네. 가짜 뉴스 그냥 대량 생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까지 MBC요 그 저 대통령 전용기 떨어지라고 기도한 그 기사 한 줄 안 냈습니다. 한 줄 안 냈죠. 그래놓고 언론 자유라고요? 예. 네. 그리고 문재인이 그 재임 5년 동안 기자회견 몇 번 했어요? 열 번도 안 했어요. 근데 지금 윤 대통령 거의 뭐 매일 하루 건너 뭐 이렇게 다 지금 도어 스태핑 해갖고 약식 기자 간담회를 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게 참 도가 넘습니다. 네. 도가 넘으면 이게 다 이제 부메랑이 돌아오고 국민들이 지켜보실 겁니다. 지켜보시는데 MBC가 그동안 자기들이 무슨 대단한 진리에 뭐 한양 네. 자기들이 잘못한 거 아니 세상 생각해 보십시오. 대통령이 이야기한 걸 언제 검증해 봤습니까? 그러니까 기자들 몇 명 모여서 야 이거 맞지? 하고 보도한 게 MBC 실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언제 본인들의 전문가 견해 들어봤어요? 그렇죠. 대통령이 언제 마이크 대고 이야기했습니까? 그러니까요. 네? 그러지도 않는 걸 본인들이 판단해서 본인들이 해놔놓고 아 나는 그렇게 들렸다? 네. 아니 기자가 들리는 게 그게 다 진실입니까? 그리고 네. 그 슬리퍼 난동핀 그 이기주라는 놈이 박종일이라고 하는 카메라 기자의 그 영상을 받아갖고 네. 딱 데스크에 요거 바이든이고 요 XX가 새끼들이고 그렇게 보고를 한 자가 그 주범이에요, 이놈이. 기자는요, 네. 자기 듣는 게 아니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게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요. 자기가 듣는 게, 진짜 그래서 여러 명한테 취재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기사 한번 쓰면요, 최소한 저희들 원칙이 뭐냐면, 세네 명한테는 전문가한테 자문을 구하는 거예요. 포트를 따라는 이야기를 네. 합니다. 전문 용어로. 그 뭐냐면, 견해를 들어보라는 거예요. 자, 이런데 당신은 어떻게 생각, 당신은 네. 어떻게 생각, 당신, 그걸 다 써줍니다. 그래야지만이 기사라는 게 그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얘들 같이, 야, 기자들 4명 모여서, 너 들리지. 그래, 보도해. 이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게 반성해야 된다는 이야기. 그렇죠. 그렇죠. 세상의 진리가 자기 귀에 들리는 게 모든 게 사실이라고 착각하는 거, 그거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럼요. 그런 게 지금 MBC가 벌이는 건 횡포입니다. 횡포. 횡포죠. 네. 이거는. 내가 들었는데 내가 검토하는데 네. 너들이 왜 그래? 네. 라고 하는 거 똑같은 거 아닙니까 지금. 그리고요. 이게 MBC라는 데가 뭐 자기들이 말로는 공영방송이라고 그러는데 완전히 특정 정파 그것도 완전 이상한 그 찌질이 좌파들의 어떤 그 선전 도구가 돼갖고 유튜브로 좀 돈 벌고 있는데 네. 지금 그게 말이 됩니까? 노무현 저 문재인 때 아마 누가 슬리퍼 신고 가서 그래서 보십시오. 아마 나라가 뒤집어졌을 겁니다. 그렇죠. 예. 자, 이제 마지막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